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시티 60081 픽업 견인 트럭이라는 제품입니다. 실제 작동하는 체인, 그 다음에 자동차, 다양한 액세서리를 갖춘 미니 피규어 두 개가 들어있는 레고 시티 픽업 견인 트럭 세트를 이용해서 길에 멈춰선 운전자를 도와주려는 스토리의 제품이고요. 209피스짜리의 제품입니다. 정가가 34,200원이고요. 미국에서는 $19.99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찾아보시면 한 2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대형마트 이마트에 갔더니 무슨 세일 이벤트 한다고 그래서 무슨 뭐 이마트 매춘년 기념 해가지고 19,9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거에 비해서 뭐 큰 메리트는 없긴 하지만 뭐 배송비도 안 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대형마트 이마트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가 견인이 돼서 픽업 트럭에 끌려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능적으로는 별거 없고 안쪽에 이렇게 타이어 빼서 연결을 하시고 끌고 가시고 총 28cm라고 되어 있네요. 프로모션은 아쉽게도 안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자, 어떤 제품인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제품인데 세일을 하네요. 자, 뜯어봅시다. 자,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이건 뭐야? 이거 1번, 2번, 3번 세 개가 들어있고요. 자, 이런 자동차 들어있고 그다음에 스티커가 두 장이 들어있네요. 두 장이 들어있는데 잘못 들어있어 두 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줄여보면 알겠죠. 설명서는 뭐 양도 안 되는데 두 장이야. 아, 요 자동차 하나, 자, 요 픽업 트럭 하나 있는데 두 개 나눠서 졸업하진 않고 한 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의 설명. 요즘 레고 시티들 또 만들어 보면 재밌는 것도 많죠. 자, 그리고 첫 번째 거의 설명에는 뭐 별건 없고 그냥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설명서는 작은 것 같은데, 자, 블록 간단히 정리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운전사 아저씨 사고 난 차량에 사고인지 고장이 났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냥 얌전한 미니 피규어. 그냥 심플한 게 굉장히 괜찮네요. 자, 이 아저씨는 많이 보죠. 레고 시티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저씨 들어가 있고, 뒤쪽은 프린팅이 없고요. 모자 쓰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조립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리니까요.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가셔서 어떤 기능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살만한 제품인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이걸 보니까 사고 났다. 아, 사고 나면 짜증나죠. 막 피곤하고 그러는데 또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다 겪는 거죠. 예, 뭐 다 겪는 건데 그럴 때수록 그냥 야, 또 이렇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타보는구나 싶은 생각. 이건 JC라는 거 붙여주시고요. 저도 한번 예전에 친구랑 둘이서 놀러 갔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차가 이제 퍼져가지고요. 예. 한번 외딴 시골에서 한 하루를 거기서 다 허비를 했습니다. 아, 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거를 타고 저 서울로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좀 짜증이 나는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예. 그 차도 원래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 아, 친구놈이 계속 그 막 속도를 무진 좀 운전을 좀 무식하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옆에 타고 있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야야, 속도 좀 줄여라 하더니 결국에는 차가 맛이 가셔서 예, 고장이 났는데 그때 조금 좀 즐겼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좀 많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좀 어떻게 좀 계획 잡고 왔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외딴 시골의 PC방에 그래서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왔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뭐 그랬던 반면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참 무진장 짜증나죠. 내가 너랑 다시는 여행을 가나 봐라 하게 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거기서 조금 더 좀 이 동네는 뭐 맛있는 게 뭐가 있지? 자, 뭐 좋은 게 뭐가 있지? 한번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나기도 하네요. 반면으로 또 그런 걸 또 잘 겪었던 기간도 있거든요. 예전에 친구랑 같이 저기 낙산에 가서 동해바다 낙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서울을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 낙산도 보시면 이렇게 터미널이 없어도 시골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서 그 뭐 전화로 하는지 뭐 하는지 이렇게 예매를 하더라고요. 예매를 해서 거기서 이제 표를 끊고 이제 집에 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막상 도착을 했는데 버스가 다 찻댑니다. 어떡하라고. 네, 갈 데가 그 차가 없더라고요. 차가 없어가지고 그럼 뭐 서울 어떻게 가요 했더니 여기서는 이제 차가 없다고. 네. 강릉으로 가셔야 된답니다. 낙산에서 강릉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강릉으로 그래?
그럼 뭐 강릉에 뭐 버스 타고 가서 빨리 서울 가자. 뭐 친구랑 그러고 그러거든요. 뭐 낙산 좀 더 보다가 이렇게 왔는데 저희랑 같은 경우를 이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랑 똑같은 어떤 그 커플이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무진장 싸우더라고요. 그 물론 뭐 싸울만 하긴 하겠죠. 뭐 권리 뭐 대접받고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거기서 계속 싸우더라고요. 싸우는데 야 우리는 그냥 싸우면 그냥 가자. 뭐 저거 한다고 뭐 어차피 버스가 떠났는데 물론 뭐 아 이렇게 덥게 오 차량 이쁘네. 자 이렇게 하시고 바퀴 이렇게 끼워주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으로 또 쳤다. 자 이렇게 바퀴 4개 만들어 주셔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이 좀 조립이 좀 되게 간단하게 됐죠. 꼭 저거 레고 주니어 정도 수준 네, 그 정도로 좀 간단하게 조립이 됐고 이렇게 해서 그 1번 제품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됐고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간단한데 되게 이쁘네. 아이고 앞에는 스티커가 없나? 가만 있어봐. 앞에도 스티커가 있네요. 스티커가 있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자 앞에는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스티커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하고 올라왔는데 그 커플들은 계속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싸워라 그리고 우리는 간다 해가지고 저 강릉으로 와서 버스 타고 올라왔는데 그 커플들은 올라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요쪽하고 이쪽하고 좀 길이 규모가 다르네요. 요 잘 보시고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똑같이 만드셔서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살다가 보면 이제 그런 사고도 겪고 하긴 하는데 물론 그런 사고 당했을 때 하하하하 이런 새로운 경험을 당했어 아 즐거워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가장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인 선택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행기 타고 다니는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진 않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기를 뭐 주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비행기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근데 뭐 기상 조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연착이 많이 되잖아요. 연착이 많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짜증내는 사람들이 또 여전히 또 많고요. 왜 또 왜 이게 또 짜증나는 거야 막 가서 승무원 저 거기 직원들한테 가서 따지고 했는데 뭐 그 직원한테 따진다고 연착된 비행기가 올 리도 없고요. 물론 뭐 잔소리 해가지고 뭐 그 클래스 등급을 좀 하나 올려 받아서 좀 뭐 비즈니스로 가서 앉을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냥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재미난 통계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좋은 장소가 공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경우에 이제 가서 이제 작업 거는 거죠. 뭐 이런 말 작업 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짜증을 내고 막 그 신경질 내고 그런다고 비행기가 빨리 오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처럼 중간에다가 넣어서 껴주시고요. 뭔가 좀 재밌는 일 없을까? 뭐 어떻게 뭐 해볼까? 어차피 뭐 그 연착된 거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뭐 어떤 선택을 하시는 거는 건 여러분 마음이죠. 예, 여러분 마음인데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일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곰돌이 푸 그 만화에서 가끔 보면 그것도 그 재밌기도 한데 그것도 감동적인 게 또 많죠. 멋진 말도 많이 해주는데 그 곰돌이 푸 중에서 참 재미있는 저 멋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곰돌이 푸가 그랬나? 그 사자가 그랬나? 이게 아니구나. 요걸 붙여주려는구나. 살다 보면 매일 좋을 수는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찾아보면 즐거운 일은 많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냥 투덜대드시든지 찾으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한번 좋은 기회 이렇게 사고 나서 사람 다치고 있는데 뭐 거기서 귀찮은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뭐 이렇게 뭐 연착하거나 저렇게 어쩔 수 없는 사고 벌어졌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 저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한번 몇 번 해보고 나시면 아하 저렇게 짜증내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런 사람들 옆에 보고 있으면 같이 짜증나잖아요. 물론 이제 정말 급하게 어딜 가야 되고 그럴 상황인데 그런 경우 참 답답하긴 하겠죠. 근데 뭐 비행기 연착되고 그러는 거 뭐 내가 지금 여기서 잔소리한다고 뭐 어떻게 비행기가 뜰 수도 없는 거. 예. 아마 살다 보시면 그런 경우 많죠. 예.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번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거기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여행 가는 거 얘기도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하고 옛날에 MT 갔을 때 그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저녁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전기도 끊기고요 물도 끊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뭐 그 MT 가는 장소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신나게 놀았죠. 신나게 놀고 다음 아침 되니까 전봇대가 넘어져서 길이 끊겼답니다. 위험해서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몇 시간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더 놀라고 그랬는데 세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물이 안 나오잖아요. 물이 안 나와서 세수도 못 하는데 피가 많이 왔으니까 여기저기 막 고인물 많잖아요. 그걸로 세수하고 놀다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은 또 재밌게 논 사람들은 재밌게 놀았는데 짜증내는 사람들은 너무 재미없다 막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나니까 매번 그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옛날 그 MT 되게 재밌지 않았냐? 고생은 내가 하긴 했었지만 생각이 나는데 또 가끔은 어떨 때는 애들끼리 또 돈 좀 모아가지고 좀 비싼데 뭐 콘도 같은데 가서 편하게 가서 놀다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MT는 나중에 또 추억으로 생각나진 않더라고요. 그냥 그랬었지 뭐 돈 많이 들었지 그 정도의 생각. 네. 물론 뭐 사서 고생을 하실 것까지는 없지만 뭐 돌발 사태나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씩 즐겨보시면 살아가시는데 재밌게 되고 또 살아가는 거를 또 바라보시는 또 멋진 관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여행을 좋아합니다. 별로 주기에서는 안 좋아하지만 자 혹한기 뭐 익스트림 좀 무식한 거 그런 거 좀 좋아하는데 자 다 기억에 남는 거죠. 또 설악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설악산 그 얘기도 있죠. 예, 친구도 무진장 힘들어했지만 갔다 오고 나니까 또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순간에 짜증을 낼지 뭔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지 그건 뭐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믿으시면 또 그렇게 또 재밌는 일도 생기고요. 예, 한번 그런 돌발사태 생겼을 때 한번 멋지게 해보시고요. 뭐 살아가시다 보면 뭐 학교에서나 뭐 친구들끼리 관계에서도 항상 돌발적인 일은 생기잖아요. 돌발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야 그거 똑바로 해지 말이야 하기보다는 아예 그래 그렇게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다른 거 방법 찾아보자. 그러다 보시면 더 좋은 방법 더 재미난 방법도 찾는 거고요. 이게 삶을 살아가는 자세 습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짜증은 조금만 덜 내시고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자, 5시에 담비스 방송 보려고 그랬더니 인터넷 유튜브가 저 와이파이가 안 돼서 못 봐 막 그러면 짜증내지 마시고 텔레비들 보시든지 공부한지 하시면 또 내일 또 좋은 일이 생길 줄 아십니까? 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마냥 긍정적으로 살 수는 없죠. 물론 좀 또 한편으로는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게 너무 잘못된 거 시스템이 아니야 이런 거 고쳐야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뭐 고치는 거는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거 새로운 거 발견하시면서 멋진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라는 이상한 생각인데 스티커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서비스로 여분으로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스티커도 하나 더 들어옵니다. 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단가? 자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시는 것도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종교 믿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교회를 다니시거나 부처님이나 뭐 이슬람교를 믿으시거나 이슬람교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신한테 하나님하고 예수님 뭐 부처님 뭐 기도할 때 맨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엔 모두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친구가 너무 괴롭혀요. 이벤트 경품하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제발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고 예. 그 담비스 방송을 봐도요. 한 번도 당첨은 안 되지만 예, 항상 담비스가 방송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께
없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이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맨날 와가지고 이래요 저래 이거 없어요 저거 해주세요 짜증나요 부탁해요 뭐해요 이렇게 맨날 하는 사람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잘해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도 아마 우리랑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우리가 같은 우주고 같은 세계인데 뭐 다른 존재라면 다른 존재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같은 우주고 같은 세상이 그건데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게 아마 신도 기분이 좋을 거고요. 신이 기분 좋은 게 우리도 기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맨날 장난감 사주세요. 왜 안 사주세요? 막 하고 짜증내기보다는 이거 어디다 끼우라는 거야? 포인트가 좀 애매한데 얘 어디다 끼우면 되나? 여긴 안 되고. 여기 두 칸이 여기 앞에 들어가서, 바로 또 노란 거 뒤쪽에다가요. 조금 종이 설명서라서 끼우는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된 거에다가, 자, 핀, 하나, 둘.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맨날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짜증내고 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해 보시면 또 부모님이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끼우셔서, 자, 이쪽에다가 끼워서 고정해 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기분 좋은 것처럼 남들한테도 하면 되는데 보통 잘 그렇게 못하죠. 그게 문제니까. 여러분도 친구한테 친구가 막 짜증내고 뭐 하고 뭐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좋게 좋게 얘기하고 너 너무 잘해 너 너무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좋을까요?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자동차 고장난 것 같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하여튼 좀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러고 말하는 사이에 벌써 다 끝나가네요. 자, 뭔걸 조립을 했는지 뭘 했는지 조립을 하는 방송인지 담비스가 무슨 뭐 교육방송인지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교육방송이야? 뭐야? 자, 뭐 이러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쪽에다가 이제 데코레이션 끼워볼까요? 이쪽에다가 하얀 거 두 개 끼워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레고 테크닉에서도 이런 게 있었었죠? 옆에 있으면 끼내서 보여드릴 텐데 옆에 있으려나? 자, 이제는 견인차 뭐 견인차 뭐 그런 거 흔하게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쁘장하게 꾸며가고요. 요거는 뭘까요? 소방건 아닌 것 같고 청소하는 건가 그런 거 그래가지고 저쪽에다가 아까 하나 끼우고 여기다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레고 테크닉은 아마 상당히 좀 견고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돌리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됐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쪽에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무슨 아치도 연결해 주네요. 좀 불안하다 근데 생긴 건 구조는 야, 왜 안 깨져. 자,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투명 블록 주황색을 세 개를 껴주십니다. 위쪽에다가 뭐 사이렌 같은 거. 아, 근데 이런 트럭도 요즘 좀 문제가 있죠. 그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그 무대포 운전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많죠. 그게 이제 그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이것도 경쟁이 무진장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고 나면은 그 막 듣고 나서 막 그 불법으로 막 그 교통신호 위반하면서 자, 딱 그 만화경 두 개. 어디서 사고 났나 보고 빨리 가야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24/7 서비스 24시간 서비스는 알겠는데 24/7은 모르겠네요. 에이 저 만원개고 띄우고 붙여야겠다.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위쪽에다가 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니피규어 빼고 끼게 아까 되어 있었고요.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아까 자동차보다 좀 큰 타이어입니다. 큰 타이어고요. 쭉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쪽이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색으로 이쁘장하게 생긴 자동차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간단하게 데코레이션 마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자 장비 뭐 사고 났을 때 뭐 그 사람도 끼내기 그런 경우도 있죠. 심하게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많이 부시고. 그래서 우선 도끼도 필요하겠죠. 도끼도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하나 갖다가 끼워줘서 안테나 뭐 이거 자꾸 빠져.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미니피규어 두 개랑 차량 두 개 해서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자, 뭐 기능적인 거는 기능적인 거 먼저 보죠 뭐. 자, 이게 뭐 자동차 그건데 뭐 기능적인 거는 뭐 테크닉 부품이 많이 좀 사용되긴 했는데 뭐 별다른 그런 건 없고요. 이렇게 뭐 뒤에 저 차량 끌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자 앞바퀴를 빼버립시다. 아,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빼버리신 다음에 자 이 앞에다가 자 차량 이렇게 걸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자 시스템 되겠습니다. 자, 이게 더 들어지나? 들어지는 것 같진 않고, 좀 이런 식으로 끼워오셔서, 내가 뭐 또 잘못 보고 있는 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들 건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가시, 자, 뒤쪽으로 가야겠다. 자, 저쪽에다가 가셔. 차량이 이제 사고가 나서, 앞에 뭐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겁니다. 펑크가 나서, 자, 차량 이렇게 건드려 놓고, 이거 어디다 놓, 어디다 놓고, 이제 뭐 끌고 가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작은 차량 두 대 들어있는데요. 자, 요거는 그냥 저 운전사, 운전기사가 나오는 그 사고 차량 제품이고, 이렇게 쉽게 끼워질 수 있고요. 문이 열립니다. 보통 문 열리는 잘 안 열리게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문 열리게 되어 있고, 위쪽에 쉽게 열리게 해서 미니 피규어 태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 이쁘게, 그래도 손 올리고 타야 되죠? 자, 손 올리시고, 왼쪽에다 타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이 좀 작은데,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위쪽에도 열리기 쉽게 이렇게 끼어 있고요. 자, 이런 작은 차량, 1인용 차량 되어 있고요. 옆에 문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사람은 내리고 타지는 못하네요. 위도만 타야 되고 JC6008하나 제품이고요. 이렇게 번호판이고, 자, 앞쪽의 모습이고요. 옆쪽, 이쪽, 위쪽. 작지만 아주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동차가 있고요. 견인 자동차입니다. 뭐 별건 없고 그냥 일반 트럭인데 뒤쪽에다 이런 테크닉적인 요소 살짝 들어가 있고, 요걸 이렇게 뭐 잡아주고 하시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안 할 때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다니고 다니다가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돌려서 차량을 끌고 가실 수 있게 되어 있는 제품이네요. 색상은 아주 그냥 이쁘게 생겼는데, 자, 앞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쪽의 모습, 그다음에 이쪽의 모습, 위쪽에 뭐 테크닉적으로 핀은 열게 되는데 뭐 이렇게 기능적으로 큰 게 있는 건 없고요. 이렇게 다양한 소품들이 있습니다. 뭐 만한 경우도 있고 사이렌 돌리는 경우도 있고, 뭐 저 무기라기보다 이제 수리하기 위한 그 정도. 사이드 미러를 단순하게 해놨고요. 위쪽 열리기 쉽게 이렇게 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깨시면 되겠습니다. 옆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제품이네요. 야야야야. 왠지 그 자동차 색감이 예전에 봤던 그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그 자동차랑 좀 그 현금 수송 차량 그거인데, 그거랑 좀 비슷한 사이즈, 조금 뭐 딱 그 사이즈네. 그 사이즈고. 예, 요거는 이제 앞이 저 뒤쪽에 이제 저 자동차 시키 위해서 그 개조되어 있고, 요거는 뒤쪽에 어디서 누르면 발사되는 거. 아, 어이구. 자, 이렇게 되는 제품입니다. 뭐 별로 뭐 비슷하진 않네. 자, 좀 그런 제품으로요. 이렇게 차량 두 대 들어있고요. 미니 피규어 두 개 들어있어서 이렇게 타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들어가셔서 운전기사 IC 조종하시면서 자. 짠짠짠짠짠 가지고 노실 수 있는 제품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 209피스짜리 레고 60081 픽업 견인 트럭이라는 제품이고요. 정가는 34,200원입니다. 레고 홈페이지 점 34,200원이고 미국에서는 $19.99 한 $20 정도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 찾아보시면 최저가는 한 2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대형마트 이마트에서 1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대형마트 가셨다가 그 레고 스타워즈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다 팔려서 그건 없는 것 같고,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즐겨보시고, 레고 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슈퍼히어로즈 이런 제품에 비해서 그 유행 같은 걸 들타가지고 그런 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좋은 것 같으니까 감안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